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봉독해드린 이 스가랴서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있다가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에 선포되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자신도 바벨론에서 태어난 선지자이면서 제사장이었습니다. 스룹바벨과 함께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직 예루살렘에는 성전도 무너진 채로 성벽도 무너져 있는 그 상태였습니다. 포로로 돌아왔지만 아직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시기에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내용, 그것이 스가랴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은 그 선포된 말씀 중에 한 부분을 읽었습니다. 10절에 보면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온 헬대와 도비야와 요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갔나니, 사로잡힌 자 중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포로에서부터 돌아온 사람, 사로잡혔지만 돌아온 사람이 된 이들, 그 가운데 몇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헬대와 도비야와 요다야. 이들이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갔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이 스가랴를 보고 하나님께서 너는 그 집에 들어가 그들에게 받으라 라고 합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이 사람들로부터 요시아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그곳에서 그 사람들을 받는데, 11절에 보면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이 사람들 몇 명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라.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뒤에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워라. 자, 이 그림은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가 면류관을 쓰고 왕으로 취임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 대제사장이면서 왕으로 취임하는 여호수아의 대관식 장면입니다. 물론 이것은 실제로 있었던 일이 아니라 상징적인 내용입니다. 여호수아는 당시에 대제사장이었죠. 그런데 그에게 면류관을 씌우라. 자, 이 면류관은 헬대와 도비야와 여다야가 드렸던 은과 금을 가지고 만든 면류관입니다. 이 면류관은 다른 면류관이 아니라 왕관으로, 왕으로 취임하는 자에게 세워주는 면류관입니다. 이 모습은 여호수아가 대제사장이면서 왕이 되는 것이죠. 이 여호수아는 다른 것이 아닌 대제사장 여호수아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여호수아가 헬라어로는 예수, 느헤미야서나 또는 에스라서에 보면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이름을 예수아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2절에 보면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겠는데 싹이라고 이름하는 사람이 돋아났어. 이 싹이나 순이나 가지 뭐 이런 단어들은 구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할 때에 보여주는 단어들입니다. 13절을 보면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다. 이 다스린다는 것은 왕이 하는 일이죠.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자리에 앉아서 다스리고, 뿐만 아니라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제사장으로서 또 왕으로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되심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 되시면서 제사장이 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다스리시면서 본인이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물로 본인을 드리시는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구속의 사역을 감당하신 분이십니다. 자, 그분을 통해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15절에서 보여줍니다. 자, 15절을 보면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앞에서도 계속 반복된 내용입니다만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겠다. 근데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이 건축되어지겠다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무너진 성전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말씀드렸다시피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돌아왔지만 아직까지 성전은 무너진 상태, 성벽도 불타 무너진 상태, 소망이 없고 어디에도 무언가 붙들고 살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미래에 대한 희망과 소망이었습니다. 자, 그들에게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의 의미, 여호와의 전이 건축되어져야 한다, 그것이 최우선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이 스가랴, 학계, 선지자들이 선포되어졌던 성전 건축에 대한 동료로 인해서 스룹바벨 성전이 다시 재건되어지죠. 이것은 먼저 이렇게 무너진 성전이 다시 건축되어지고 회복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먼데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흩어진 사람들이 모이게 될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시 먼데에 있는 사람들이 성전에 나오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지서를 읽으면서 선지서에 있는 내용들은 이중적 예언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루어진 말씀이지만 궁극적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있죠. 이게 이중적 예언의 성격입니다. 이 말씀은 처음 교회가 세워졌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베드로의 설교 내용 중에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너희 먼데 사람과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먼데 사람,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 먼데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예수를 믿게 될 사람들을 말씀합니다. 다시 세워질 하나님 나라의 상징인 하나님의 교회, 그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세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위대한 역사, 복음의 역사, 이것이 오늘 스가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바 언제로부터 시작되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구속에 참여하게 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이 위대한 사건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라는 것입니다. 14절, 오늘 본문의 14절에 보면 이 멸류관은 헬렘과 도비아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헬렘은 앞에서 말하고 있는 헬데와 같은 사람입니다. 도비야, 여다야, 그리고 한 사람이 추가되었죠. 스바냐의 아들 헨. 네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네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그들이 드려진 은과 금으로 멸류관이 만들어지고 당시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대관식을 진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이 진행되어졌고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바로 신약의 교회가 세워짐으로 인하여 성취되어서 갔던 것입니다.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아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기념하기 위하여는 나중에 여호와의 전안에 두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기념할 사람들이다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다 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냥 이름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교회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과 끌려가고 난 이후에 회복되어진 역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물론 신약의 시대는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면서 시작이 되지만 그러나 포로에서 귀환되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울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일에 교회들을 사용하십니다.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울지역 남전도의 회원 여러분, 이 네 사람의 헌신, 이 헌신이 복음의 역사로 시작되어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기록되어졌듯이 여러분들의 헌신과 사역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기대가 아니라 복음 사역에 사용되어질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어려운 시기에 힘들다고들 하는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기대감이 서울지역 남전도의 회원 여러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에 쓰임받는 귀한 은혜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고 나아갑니다. 복음을 위하여 사용되어질 계획이 계셔서 네 사람의 헌신을 받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드려진 은과 금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쓰임받을 면류관을 만들게 하시고 복음의 사역이 교회를 통하여 먼데 있는 사람 이방인들에게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일에 쓰임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복음에 쓰임받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결단되어진 헌신과 결단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